그러니까 혈압이 왜 올라갔는지가 중요하니까 조절이 잘 되던 분에서 이렇게 생활 습관에 변경이 있어서 마치 조절이 안 되는 저항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조금 바른 생활 습관으로 고치면 대개의 경우 또 혈압이 다시 조절이 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합병증이 없고 뭐 1기 고혈압, 그러니까 140, 90을 좀 넘는 정도의 혈압에 있어서는 약간 한 가지를 시작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따지는 건 위험도와 합병증입니다. 뭐 예를 들어 당뇨병이신데 단백뇨가 나온다. 그러면 일종의 합병증이거든요. 그럼 단백뇨를 또 줄이는 약이 또 A계열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질환마다 조금씩 추천하는 약이 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 합병증, 또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무증상 장기 손상이라고 해서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미 손상받은 일종의 장기들의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이 환자에게 맞는 약을 처방을 하고, 물론 약을 처방했는데 환자가 어떤 부작용이 있다면 또 다른 계열로 바꿔야 되는 이런 다이나믹한 환경이 있습니다. 요즘 A는 어떤 풀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A라는 거는 레닌 안지오텐신 계열에서 우리가 혈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 시스템인데 이게 고혈압에선 과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을 줄이는 약이 이제 A계열이 되겠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혈관 확장제이기 때문에 그냥 무던히 쓸 수 있는 약제라서 오랜 동안 이제 사랑을 받아왔죠. 처방도 많이 했고. 하지만 A계열은 장기 보호 효과, 즉 뇌, 심장, 콩팥 등 여러 가지 손상이 있거나 예견된 위험 환자에서는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더불어 있기 때문에 점차 A계열의 처방이 좀 늘기 시작했고요. 교수님, B는 어떻습니까? 예, B는 이제 베타 차단제, 즉 베타라는 건 우리 교감신경계를 의미를 하는데, 교감신경계가 특히 심근경색 혹은 심부전처럼 워낙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심장이 지쳐가고 있고요. 심장을 더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교감신경의 흥분입니다. 따라서 그 교감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혀줘야 심장이 좀 더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쓰게 되어 있고요. 단순히 고혈압만 있다고 B를 먼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마침 심근경색이 있거나 심부전이 있거나 또 뭐 심방세동 같은 빠른 맥을 보이는 부정맥이 있을 때는 그런 그 심박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도 베타 차단제를 처방하게 됩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일단 오해하는 것 중에 고혈압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물론 좋은 생활 습관을 잘 영위하는데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에 한해서입니다. 또한 장기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평생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혈압이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가족력, 즉 부모님이나 형제분들이 고혈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집안이 바뀌지 않고 유전자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제 혈압을 자기는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죠. 결국 혈압은 관리입니다. 이제 조절이죠. 어떤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정상 혈압 혹은 조절이 잘 되는 혈압으로 꾸준히 가야 여러 가지 이 혈압으로 인한 피해들, 즉 뇌나 심장, 혈관, 콩팥 등이 건강하게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장기들의 손상을 예방하고 적절한 혈압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복용이 필요한 거지, 이게 뭐 평생 그냥 먹어야 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자꾸 거부를 하면서 그만큼 또 다른 장기들의 손상을 가져오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습관을 교정을 해서 살도 좀 빼고 운동을 하면요, 혈압이 다시 정상화됩니다. 약을 혹시 먹더라도 이제 안 먹게 되는 경우가 또 있는 거고요. 두 알 먹던 사람도 하나로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또 먹고 나서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처방을 하면서 약의 부작용이나 있을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제 그 극심한 부작용으로 이제 처방 후 바로 며칠 후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은 기본적으로 혈관을 넓혀주고 뭐 교감신경을 차단해주고 그다음에 그런 레닌 안지오텐신의 호르몬 시스템의 균형을 어느 정도 깨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어지럽고 머리가 좀 아프거나 뭐 이제 알러지 같은 경우는 뭐 두드러기도 나고요. 뭐 이제 복통이 있거나 위장장애 이런 소소한 것들이 있어서 내원을 하지만 대개 극심한 부작용은 초반에 나타납니다. 고혈압, 당뇨병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 결국 먹는 약이 많아집니다. 혈압약도 많은데 당뇨약도 많구나. 또 뭐 식전에 식후에 복용하는 것도 많다 보면 약을 안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약을 줄여서 조절이 잘 되면 좋겠지만 약을 줄여서 조절이 안 되면 결국 그 고혈압과 당뇨병은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약제는 의사에게 맡기되 충분히 상담을 해서 적정 용량을 적절한 개수를 맞췄다면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복용하면서 혈압과 당뇨약을 줄일 수 있는 혹은 혈압과 당뇨를 조절을 잘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약 한 알보다 혹은 약 반 알보다 좋은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한 사실은 담배 피던 분이 담배를 끊거나 뚱뚱하신 분이 이제 체중을 감량하고 운동을 안 하던 분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실제 약을 줄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해진 약이라면 꾸준히 복용을 하시되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나도 치료를 하자, 나도 혈압과 당뇨를 조금 더 관리해보자는 의미에서 좋은 생활 습관을 계속 만들어 가신다면 아마 약도 줄고 또 조절도 잘 돼서 크게 문제 없이 잘 사실 거로 생각합니다.